Hello guys, this is Youngji. Oh, there's something happened to her 편도. 그녀의 편도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다이어트 일주일 하는 영상을 찍고 싶은데 그리고 배꼽 피어싱도 뚫는 영상을 찍고 싶은데 이렇게 말이에요. 근데 그녀의 편도가 말을 잘 따라주지 않으니 더빙으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Let's dig in. 1일차 눈바디를 체크해요. 배가 남산의 부장들이에요. 그리고 66kg 이런 돼지가 따로 없어요. 샤랄라. 민트색 팬티를 눈치채신 분들은 오늘 복권 사세요. 봐봐. 할 줄 아는 거라곤 호들갑밖에 없어요. 그냥 배도 고파 죽겠다는 모습이에요. 헬스장을 가려고 열심히 뺀질대고 있어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헬스장이 있다는 아주 명쾌한 해석이에요. 깔짝깔짝 공복에 유산소를 30분 제껴주어요. 세상에 누군가 절 알아보고 고하이를 틀어줘요. 30분 야무지게 뛰어주고 또다시 개인 PT존에서 깔짝을 시전해요. 느슨해진 헬스장의 깔짝 중에 등장이에요. 아무도 없는 헬스장 계단에서 눈바디를 체크해요. 그리고 기영님 댄스를 쳐 모아요. 2일차 큰일 났어요. 2시 30분 약속인데 2시에 일어난 영지씨 멍청한 모습. 세상에 눈바디를 재야 되는데 오, 그래도 어제보다 배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64kg. 그 이유는 자그마치 숙변을 2kg어치나 쌌다는 거죠.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get ready with me. 여러분들 제가 평소에 어떻게 화장하는지 궁금하셨죠? 이렇게 타악기 치듯이 온몸을 명치랑 얼굴이랑 다 쳐주시고 이렇게 중간에 사죄도 빌어주시고 눈썹도 그려주시고 하다가 이거 되게 주고 싶었어. 달구지 마냥 이렇게 달구지 된다. The new 적대적인 달군 뷰러를 눈 아래다 수정없이 갖다 막. 근데 이 양반이 난 열심히 준비했는데 본인 3시에 일어났다네.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 밖을 나섭니다. 샤랄라. 너도 날 좋아할 줄은 몰라. 좋아할 줄 모르다 보니까 저희 베스트 프렌드 상윤이 도착했어요. 예, 너무 반가워. 너무 반가워. 어떡해. 얼굴만 봐도 지끈지끈. 아 열받아. 나도 열받는데. 꼬비.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하시라고요. 말하지 말라고요? 자기소개를 하시라고요. 혹시 이 뻥끗하지 말라고요? 왜 갑자기 가족을 하셨네? 방송 진행하세요. 진행하라고요? 네네네. 아, 잘 알아. 일로 따라오세요. 제가 오늘 아 됐어요. 씨. 너무 진부하네요. 아 너무 진부하네요. 유튜브 그만두세요. 강아지들도 저를 마음껏 반겨요. 저를 한 50번쯤 본 것 같은데 아직도 제 얼굴을 기억을 못해요. 우리 베리랑 망고. 그래도 귀여워요. 뷰티 인사이드 주인공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에요. 일주일째 보는 거예요? 그 유튜버 기질이 있으셔서 다 아시면서 물어보십니다. 항상. 근데 오늘의 메인은 사실 따로 있었어요. 바로 막내 할머님의 비빔국수. 맞아요. 상윤수는 막내 할머님의 넷쌍 손자였답니다. 말하면 쉬하잖아요. Let's dig in. 영화 보러 가야 돼가지고 시간이 없어. 더 잘 됐어? 어? 고마를 준비했거든요. 형기집 안 나? 내가 생각한 멘트가 있는데 영지 때문에 다 날려버렸어. 그냥 썰어.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 망치게 말 넣어주고 나올 걸 했어. 아 진짜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본인 할 거 같아요. 이거 면을 한 번 벽에다 붙여. 벽에다 붙여. 벽에다 붙여. 벽에다 붙여. 면을 벽에다 붙여. 면을 벽에다 붙여. 붙여 붙여. 됐다. 됐다. 3분 됐다. 3분 됐다. 가만 있어. 저도 먹으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우리 얼굴이 안 나오고 있어. 아 나와 나와 나와. 가자 가자.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그냥 먹어. 안 주고 어떻게 그냥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간장부터? 아 이거 진짜 맛있더라. 근데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여러분,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으면 내가 나머지 다 먹을 생각에 신나서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말을 안 하면 제 채는 어떡하라고. 진짜 맛있다. 이미지 따위는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 식후에 또 쌀이 박스 하나 먹어주고요. 옆에서 자꾸 먹고 싶어가지고 기웃기웃. 블랙 위도를 보러 왔는데 관내 취식이 안 되기 때문에 3분 안에 팝콘 폭파합니다. 안 먹고 고상한 척 하는 거 봐. 이렇게 서로의 발작 버튼을 눌러주면 외나무다리 원수 마냥 싸울 일도 아닌데 서로 그냥 언제까지 이어질 인연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갑자기 직원분이 들이닥치십니다. 영화 시작 전에 팝콘을 빨리.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만 직원분은 사실 별로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은데. 우선 드시는 거. Black Widow. Black Widow 봤으니까 우리 줄넘기 해야지. 요망한 거 어쩌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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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망한 거 어쩌스까? 어쩌스까? 나와 이 가슴에야. 창피해 죽겠네요. 그 와중에 영화 보고 유산소 한다고 아파트로 왔는데 줄넘기는커녕 줄넘기보다 더 좋은 신세대스러운 운동기구가 상윤수네 아파트에 있었지 뭐예요. 참고로 상윤수 28살, 저 20살입니다. 숨쉬지 말어! 숨쉬지 말어! 숨소리 들어가자네. 좀 숨쉬지 말어! 숨 참어! 잠깐! 숨 다섯 번! 트와이스 뮤직비디오처럼 찍어! 너와 있을 때 내게 사소한 변화가 있는데 자꾸 미소 짓게. 틱톡 거 짬바죠?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요? 티아라의 크라이 크라이. 그런 것 같은데요? 뭐지? 저 친구가 우리를 찍고 있어. 저 친구 우리를 촬영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 둘 셋 하면 도망가는 거죠. 하나 둘. 블랙 위도우 좀 봤다고 본인들이 스칼렛 요한슨인 줄 알죠? 저는 집까지 가져가는 거 좀 그렇고 본인이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네. 우산비는 안 받을게요. 나누던 정이 있으니까. 근데 민형사 소송 관련해서는 네. 민형사? 네. 네네네. 민사형사 그런 분 법적 관련해서는 네네네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잘 봐드릴게요. 네, 편히 잘 봐드리고 한 한두 번이 아니어서. 연락 주세요. 연락처 지웠어요. 연락 주셔야 돼요. 네. 아 기는 온데간데 다 빨리고 비빔국수 팝콘은 오지게 먹어서 배가 빵빵 나온 채로 헬스장을 달려갑니다. 근데 문을 닫았어. 3일차.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이 양반? 왜 이래 왜? 왜? 눈 바디 체크. 어우 그래도 어제랑 별 다를 게 없어요. 데엄. 다 자업자득이지 뭐. 네가 처먹고 운동을 안 했으니까요. 업보 걸스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깔짝대로 헬스장에 와줬어요. 깔짝 깔짝. 공복 유산소를 30분 깔짝여줘요. 이거는 대충 가슴 운동 깔짝거리는 장면을 또 깔짝충답게 담으려고 했는데 뒤에서 보고 계시던 헬스 트레이너님이 못마땅하셨는지 자세를 제대로 잡아주고 가셔서 본의 아니게 한 세트를 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편도염보다 연예인병이 더 무섭습니다. 아시죠? 한 것도 없는데 땀은 많이 나. 이삭 토스트 니네 대대손손 씨를 말릴 거다 라고 하는 장면이고요. 요즘 현대인들은 치즈를 어떻게 두 장이나 넣을 생각을 했을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안녕히 계세요. 직원분께 감사 인사 나눌 때는 편도염이 싹 사라지는 영지 씨의 모순적인 모습. 엘리베이터를 불러놓고 보니까 내가 어제 그렇게 처먹어놓고 엘리베이터를 탈 생각하는 거 너무 기고만장하다 라고 생각을 한 뒤에 정확히 5초 뒤에 후회합니다. 인간의 망각의 동물이에요. 아, 그래 쓸데없는 짓 벌리는 걸 좋아해. 엘리베이터 타.
이동할 양식을 먹기 전에 세리박스 한번 털어주고요. 아 그리고 자꾸 저거 쓸 때마다 사람들이 마이크 커버 같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거울 보세요. 여러분들 샤워캡 써도 똑같이 생겼답니다 저랑. 스멜 굿. 이삭 토스트는 여러분 햄치즈가 국룰입니다. 아시죠? 모든 아무리 롯데리아의 새로운 버거들이 나와도 불고기 버거, 새우 버거가 국룰이듯이 아무리 맥도날드의 새로운 조합과 세트가 난무한다 한들 저거 봐세요. 눈물 흘리고 있잖아 벌써. 엔딩곡인 거지. 아리아나 그란데 내한 공연에도 이렇게까지는 안 올 것 같네. 저 때만큼은 전투 식량 같은 느낌으로 먹습니다. 아우 꺼내놨다 다시 먹고 봤다가 다시 넣고. 아우 맛있겠다 씨. 쏙. 길 가다가 슈퍼콘이 저를 쳐다봤어요. 아주 그냥 싸가지 없게 싹퉁머리 없게 노려보길래 너 죽고 나 죽자는 마음으로 한번 사왔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급하게 이걸 대신 먹어줄 사람을 찾으러 달려갑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대? 화날만 하지. 눈앞에 두고 못 먹으니까. 지원 요청.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앞집의 주희 언니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먹어. 아이스크림. 야, 앉아. 아이스크림 먹을 동안 저 여기서 플랭크 할 거거든요. 근데 아이 도둑 미각적인 맛을 많이 과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언어 기능을 상실하고요. 얼른 나면 안 되죠. 아 상관없는데. 살짝 그럼 먹는 거 보여. 주희 언니가 나름 제가 유튜브 찍는다고 저작권 없는 음악도 배경에 깔아줬네요. 고맙습니다. 하여튼간 지가 먹는 것도 아니면서 훈수는 저렇게 둬요. 훈수 10초 지났어. 10초 생각해보니까 아이스크림도 못 먹는데 프랭크 한다? 너무 가혹해. 되도 않는 말들로 언니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불쌍하게 만들어요. 같이 한다고? 주희 언니랑은 어떻게 만나게 된 인연이냐면 전쟁 통해도 사랑은 싹 튼다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화재경보기가 저희 건물에 자주 울립니다. 화재가 안 났는데도 울려서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문을 빼꼼 열고 서로 저 사람이 내려가면 나도 내려가야지 하고 눈치게임하는 지경에 이르르게 됐습니다. 그때 만나서 서로가 운명의 짝꿍이라는 것을 알아챈 케이스입니다. 갑자기 화투를 치죠? 머리 잡았어요? 네. 너무 예쁜데? 갑자기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억지로 꾸며내느라 써니의 뇌정지가 온 영지 씨의 모습. 아 맛있어. 봐줘. 술 안 먹어서 맨정신이야. 다이어트 중이니. 싸느리. 쌌어? 맨날 싸요. 쌌어? 싸불고. 늘따마. 아, 건강해야 되고 다이어트 끝나면 치킨 제가 5마리 사드릴게요. 저 먼 길 오느라고 많이 힘들었어요. 계양길 벌써 한 4시간 차 막혀서 한 4시간 걸릴 텐데 안녕. 장거리 이동은 늘 힘들어요. 잘 가요. 잘 자 제 꿈 꿔요. 안녕. 장거리 이동하느라 지친 심신. 배고프면 물 마시라고 했던 사람 누구야? 마음속의 공허함과 실제 공허함이 그 어느 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4, 5, 6일 차. 운동하는 것보다 영상 찍는 게 더 귀찮아서 나머지는 몰아서 찍었습니다. 점점 더 말라깽이 쭉정이 도라지걸스가 되어가고 있는 영지 씨의 모습. 이쯤 되니 다이어트를 내가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건지가 헷갈리기 시작하고 나는 어디 여기 누구? 어? 하! 나트륨이 없다면 인생은 굉장히 피폐해지고 정신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마카롱을 한 입 먹고 너무 소중해. 내년에 먹어야지. 여러모로 단기간 다이어트는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대한 장기간을 노리시고 꾸준함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눈바디도 중간중간 체크해주시고 님 빡주면 이러고 홈트를 조져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거리두기 4단계라는 핑계나 층간소음이라는 핑계는 발전된 홈트레이닝 영상에 갖다 붙일 수 없습니다. 나태한 우리에게 저 언니들은 노 점핑 모드, 노 점핑 풀 바디 세트,
인간이 하는 동작 아니잖아. 이런 기괴하고 끔찍한 영상들을 선물해주기 때문이. 언니! 더 이상 핑계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저는 중간중간 이렇게 타투도 한번 귀엽게 아웃 체리 박아주고요. 옷을 또 무진장 사러 가서 바디 체크 섹시 걸 우. 새벽 4시경 마카롱이 저를 싸가지없게 노려보길래 인생의 쓴맛을 알려주었답니다. 우 맛있어요. 꼬끄가 죽여 그냥. 근데 먹은 마카롱을 바로 또 속죄하기 위해서 사이클 위에서 분노의 질주를 달리는 영지씨의 모습. 올림픽 보고 또 영감을 받았는지 본인도 국대가 돼보려는 마음을 한번 가지고 도전! 하다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내려옵니다. 또 끊지 않고 홈트를 해줘요. 홈트를 배속을 해놨는데 무슨 제사 의식 치르는 것 같아서 이거 보시는 분들 퇴마 한번 하셔야겠어요. 아니요. 7일차 대망의 마지막 날. 갓데옴 갓데옴 61.9 그리고 눈발이 사실상 4kg 빠진 건데 유튜브 어그로를 위해서 앞자리 수만 따지면 되니까 우린 5kg 빠진 걸로 하죠. Today's the final day. 오늘은 내 다이어트의 마지막 날이야. Weekday's diet. 일주일 다이어트. 절레 맛있어. 너넨 알아야 돼. 내가 이 다이어트에 진절머리가 났다는 거. 스냅백 3개 먹고 아, 스냅백이랬나? 스냅랩. 지금 이게 가로 배꼽인가요? 네. 근데 왜 저렇게 가로 배꼽일까요? 뒤에 이렇게 손 넣어. 그리고 배에 힘 절대 주지 마세요. 아, 가능한가요? 불가능하긴 한데 최대한 안 치우시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타투샵이나 피어싱샵 가면 이렇게 불난 집에 부채질을 많이 하세요? 언제 들어간지 말씀해 주세요. 원해요 진짜로? 언제 들어가는지? 저는 아플 때 표정이 없거든요. 대신에 머릿속으로는 What the fuck!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들렸나요 혹시? 응. 오. 어떤 분들이 배꼽 피어싱 배에다가 칼 맞는 느낌이라 그래서 걱정 많이 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정도 칼 맞는 거면 100번도 더 맞을 수 있겠다 싶은 느낌? 그리고 하자마자 갑자기 하반신이 불편해져요. Damn. You look gorgeous. You look gorgeous. Oh my god. 되게 예쁘다. 너무 예쁘다. Sexy girl, you look so gorgeous, girl, baby. God. You're so sexy. You're so sexy, girl. 자, 이렇게 정신도 맥락도 하나도 없는 저의 다이어트 브이로그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제 다이어트 일주일 잘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먹고 싶은 음식을 전부 다 먹되 뭐 곱창 전골, 스낵랩, 스냅백, 뭐 빵, 이삭토스트 전부 다 먹되 하루의 시간 하나를 적해서 간헐적 단식으로 1일 1식만 병행하도록 했답니다. With a celery box. 그리고 공복에 유산소를 띄워주는 걸 잊지 않았고요, 여러분. Oh, you look so skinny, girl. You have a boyfriend? 다이어트 팁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셨으면 맞습니다. 안녕히 계세요.